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포스코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주주 환원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시가 배당률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니까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수량을 더 모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까지 장기적으로 좀 주주 환원 정책 그래서 기본 배당을 일단 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의 50에서 60%는 주주 환원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당 도입하고 분기 배당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분기당 2,500원 네, 그리고 선 배당 확정해서 선배당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운영으로 선진적 배당 절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그 탈탄소를 위한 감산 규제 강화 정책은 뭐 일시적인 건 아니고 감산 규제 정책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 반등세는 좀 연말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은 중국이 워낙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에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는 이제 수산화 리튬 포스코 HR 클린 메탈, 네,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벤처 한 여기,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사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포스코 HR 클린 메탈이 5월 달에 초도 생산했고 11월 달에 지금 정상 조업 중, 네, 11월 달에. 그리고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2공장이 10월 달에, 그리고 1공장이 내년 2월에, 네, 염수 리튬 같은 경우는 25년 상반기에 본격 양산된다. 그래서 지금 그 리튬에 대한 사업 가치를 최소 주당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잡고 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뭐 쉽게 가치를 선정해 보자면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수산화 리튬 1만 톤당 수산화 리튬 1만 톤당 최소한 약 1조 정도의 가치는 있는 거다. 수산화 리튬 1만 톤당 1조 정도 가치는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으로는 42만 3천 톤이니까 42.3조. 그죠? 42.3조에 리튬의 가치가 있는 거고 2020 가장 빠른 예, 2025년에 그러면 일단 그 광석 리튬 2단계까지 다 완성되면 10만 톤 그죠? 염호 리튬 1단계니까 2만 5천 톤 그죠? 그럼 25년 기준으로 12만 5천 톤이면은 25년 기준으로는 계산하는 거 간단하죠? 재밌죠? 재밌으셔야 되는데 12만 5천 톤이니까 12.5조 26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16만 6천 톤까지 늘어나니까 16.6조 이게 그냥 계속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 가치에 계속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리튬 가격은 요거는 리튬 수산 리튬 만 톤당 약 1조 잡은 거는 엄청 높게 잡은 것도 엄청 낮게 잡은 것도 아닙니다 2030년까지 42만 3천 톤 하겠다고 했죠 근데 PBR로는 여전히 철강의 밸류에이션 PBR 0.7배를 받고 있다 그럼 우리 그 2차전지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 PBR 한번 볼까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PBR 몇 배인지 볼까요? 보시면 수산화 리튬의 가치가 양극재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물론 양극재도 엄청 높은 가치를 받지만 양극재는 일단 경쟁업체가 국내만 해도 다섯 군데가 있죠. 포스코 퓨첸,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코스모신소재. 근데
수산한 리튬 하는데 어디밖에 없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진. 자, 양극재 마진 7%죠. 최대. 근데 수산화 리튬 마진은 어떻게 되죠? 아르헨티나에서 염호에서 채취하는 거는 70에서 90% 마진. 그 다음에 광석에서 채취하는 거는 못해도 30에서 50% 마진. 그럼 평균 마진 내면 60%가 넘죠. 근데 양극재 마진 0끌하고 0끌해도 11%, 12%가 아마 최대일 겁니다. 그러면 리튬의 마진이랑 양극재 마진이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튬 만드는 회사들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밖에 없잖아요. 아, 심지어 에코프로는 광석도 없고 염호도 없어서 이제 막 광산 사오잖아요. 그렇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사이에도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스코홀딩스 하는 거고요. 자, 볼게요. PBR.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철강의 PBR을 받아서 0.7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내년하고 내년에 25%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요. 내후년 25년도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리튬의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에 반영되면 아마 영업이익 성장률 30%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금융에는 지금 약 한 14% 15% 오른다고 해놨어요. 영업이익 증가로. 이거는 수산화 리튬이 25년도에 반영이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의 PBR, 23년 PBR이 얼마냐? 14.26이에요. 에코프로비엠 PBR이 14.26. 포스코 퓨처엔 PBR 볼까요? 9.75예요. 9.75. LG화학 PBR 볼까요? 1.2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LG화학 PBR만 받아도 지금 0.7배니까 못해도 여기서 지금 차이가 50% 넘게 나죠? 그죠? 70% 차이 나네. 그죠? 70% 차이 나는 거죠. 가장 양극재 업체 중에 한 3, 4등 하는 캐파 기준으로 3등이죠? 3등 업체인 LG와 PBR보다도 70% 밸류니까 2차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는 거죠. 근데 당연히 PBR 밸류를 수산화 리튬이 밸류를 더 받아야죠. 그게 맞죠? 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연에 이제 4만 3천 톤이 첫 그거예요. 그죠? 광석 리튬. 올해 10월 달에 1차, 24년 2월에 2차.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아까 에비타 마진 몇 프로요? 70에서 90%. 최고 품질의 수산화 리튬을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그죠? 생산을 하니까 그런 거죠. 연에 2만 5천 톤. 그래서 제가 아까 25년에 보수적으로 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에서 10만 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에서 2만 5천 톤에서 12만 5천 톤으로 계산했고 최소한 12조 5천억의 밸류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본 거고요. 27년까지는 연에 5만 톤이에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HR 클리메탈 리사이클링 이것도 5월 달에 초도 제품 생산했 5월 달에 무슨 초도 제품이냐? 수산화 리튬 초도 제품 생산했다는 거고요. 제품 인증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니까 정상적인 매출이 25년도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리튬의 매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제? 25년에. 염수형 리튬 마진은 70에서 80. 광석형은 30에서 50. 요거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럼 평균 내보면 광석형은 40, 염수형은 75%. 요거 평균 내보면 약 63%. 65%. 예, 65% 정도. 예. 그리고 리튬 캐파 준공부터 램프업까지 최소한 인증받는 것까지 하면 1년 넘게 걸린다. 리사이클링도요. 포스코 HR 클린 메탈의 리사이클링 마진율도 최소한 15에서 20%래요. 그런데 이미 포스코 홀딩스가 4조, 포스코, 주 포스코가 9조 넘게 현금을 들고 있어요. 13조. 포스코 홀딩스 현금성 자산이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6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주 포스코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현금 합치면은 16조 가까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엄청난 16조라는 현금성 자산을 실탄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니켈, 양극재 중간 물질인 전구체 거기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원자재 밸류체인에 이미 지금 글로벌 최소한 탑10 안에는 들어가는데 탑3 안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16조의 실탄을 잘 쓴다면 지금 중국 발전개발위원회에서 그 고품질 발전을 위한 철강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이 감산 관련된 지침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공급을 여기서는 더 이상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좀 엄청 중요한 얘기라서 3부 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